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눈에 대한 합병증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눈의 합병증 해마다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그, 눈의 그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백내장, 음, 음,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고 그러겠죠그 다음에 눈에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파괴 돼가지고 음, 그건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눈의 안압이 높아지는 녹내장 아, 이게 당뇨병이 아. 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당뇨병에 인해서 눈이 파괴되는, 그래서 눈에 합병증이죠. 그래서 눈을 못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치료 잘 못하는 경우에, 모든 당뇨병 환자가 오는 건 아닌데, 잘못된 치료하는 경우에는 틀림을 주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문제는 대부분 잘못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올바른 치료해야 될 텐데. 그것도 좀잘 아셔야 될 겁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당뇨병성 망막질환은 우리나라 실명 질환의 (1위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적에 당뇨병이 아니고 아니, 눈이 망가진 게 아닌데 후천성으로 그러니까 후천성으로 눈이 보였다가 장립된 유에제 (1위가) 당뇨병을 치료 잘못해서 눈을 망가뜨려 가지고 장염이 된 경우들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상당히 정말 슬픈 일이죠. 그죠. 제 환자들도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당병 걸려가지고 뭐~ 먹는 약도 먹고 인슐린 주사도 맞고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장염됐어요. 그~ 아. 그~ 그~ 뭐~ 젊은 한 서른 살 먹은 여자애도 보니까 그~ 집에서 살지 않고 무슨 이, 저, 이렇게 시설에서 살더라고, 같이. 아올 때마다 보면은 꼭딴 사람이 데리고 와요. 갈 때도 데리고 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잘못된 치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외에도 머리 좀 뭐, 굉장히 많아요. 눈이 서서히 나빠진 사람도 있고, 굉장히 불안하죠. 네, 그런데 당뇨병 치료를 잘하고, 왜나쁜잘 알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안될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당뇨 합병증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당뇨 망막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에 망막증이왜 오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한 민족을 갖다가 조사해 봤더니 혈당치가 있단 말이에요. 혈당치가 63에서 계속 올라가죠. 공무 혈당치가. 혈당치가 105 이상 되면은 사람들 은 눈에 망막지 증가하기 시작해요. 식후 아... 2시간 혈당치를 보면은, 165까지는 증가하다가, 165이상의 식후 2시간 짜리가 되면은, 갑자기 망막지의 유리 높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니까, 러그 수치 이상이 되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 파괴된다는 요 눈에 혈관. 그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수치 이하로 조절을 하고, 당뇨병을 조절 한다면은, 이 혈당치 높은 거에 의한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삼 개월 혈당치 평균인데 그당할혈 석사라 그러는데 당할수약6% 정도 이 정도 유지가 돼야만이 눈에 있는 망막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다른 당폐 망막증도 마찬가지로 그 혈관들이 망가지니까 눈에 망막 혈관이 망가지는 거니까 신장증이나 신경 합병증도 이 정도 돼야만이 합병증안 오는 거죠. 그래서 네. 혈당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당할수6% 정도까지는 조절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직접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당뇨병으로 인한 눈의 합병증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약 3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올해 나이 82살의 최성환 씨.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합병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나이 75세 때 당뇨 합병으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양 다리에 혈관이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경례 애를 먹었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증상이 어떠냐, 그러면은, 양 다리는 색깔이 갈색이고, 또저리고그 다음에 아프고, 약한 10분도 계속해서 못 끓었습니다. 10분도 계속해서 못 끓었고, 또 눈은 혈당이 높아가지고, 신생 혈관이 발생해서 앞을 잘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앞이 잘보니까 걸지를 잘못습니다 이때가 정말 괴로웠습니다. 또 힘들었고.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최성환 씨의 발. 저는 나주 너무 막 색이 아주 젓갈색이 뻘겋 뻘겋고 시커멓거든요. 오래 가면은 절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지만 현재 최성환 씨는 연후 당뇨 환자들과는 달리 먹는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음은 물론 혈당 수치 또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이처럼 그의 몸 상태가 바뀌게 된건 지난 2006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이후부터였다고.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난 이후에 아주 최수봉 교수님의 최선의 경의 약속대로 치료를 하니까. 다리 세건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고 되고 완치가 되고또 눈은, 눈도 회복이 돼가지고, 80세 정도의 노인의 평상시력 정도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가지고,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있었죠. 10분도 못걸요 예, 10, 한 10분도 못 걸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뭐, 뭐 종이를 걸어도 괜찮습니다. 온 종이를 걸어도. 그리고 운동도 매일, 두 시간 내지세 시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 정도 좋습니다, 상태가. 가장 달라진 점은, 아, 나도 인슐린 펌프를 달고서 나만의 인생을 제대로 살수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가혹이 생기죠. 새로운 가구이 생겨서 또 인슐린 펌, 펌프도 펌프, 펌프도 펌프연유와최성봉 조선님의 처방대로 아주 약을 열심히 해야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너무 좋죠. 좋고 또그 전에 비하면은 진짜 너무 건강하시고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노력도 많이 하셔요. 또 운동하시고 뭐 이러는 거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그 병원 가는 것도그 전엔 좀 거부하셨는데 꼭꼭 챙겨서 가시고 해서 많이 회복 해보... 이제 완전 뭐랄까 안 아플 때보다는 안즈까지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그 전보다는 100% 회복하셨다고 하시면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니까 행복합니다 기쁘고 여든이 넘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기존에 먹는 약이나 주사치료에 비해 치료가 간편하다는 건 역시 그가 꼽는 장점. 인슐린 경구약 먹고, 먹을 때와 또 주사기로 자가치료를 할 때와 지금 인슐린 펌프를 다고 난, 다고 난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인슐린 펌프는 아주 간편합니다. 뭐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또 모양도 조그만하고 또 간편하게 허리에 차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쉬워야 견디기도 쉽고 자동적으로 주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잊어버리는 거지 뭐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고 인슐린 그 경구약 경구약으로 치료할 때는 또 주사로 치료할 때는 일일이 이 주사기를 놓으면 그 통증을 느끼거든요. 통증도 느끼고 또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예, 경구약은 그래서 그때보다는 아주 인슐린 펌프가 펌프를 달고는 아주 적절하게 아주 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면서 할수 없었던 서예도 이제는 다시 할수 있게 됐다는 최성환 씨. 내가 당뇨병을 겪어왔고 또 당뇨병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웃에게 도움이 도움을 줄수있다면 당뇨 환자 고생하시는 당뇨 환자들에게 지금 현재 충주 병원에서 명의가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같이 선생님, 명의 최조선님께 치료를 받아서 완치되어 80부터 인생,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난 유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신 후에는 눈의 시력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해야 눈의 합병증이 치료됐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상당 히 빠른 속도로 좋아져요. 온몸이 좋아지니까. 어떤 사람은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눈이 눈의 시력이 좋아진다 그래요. 어떤 사람 빨리 좋아져요. 그 서서히 좋아지죠. 그한 1년 되면 좋아지고. 대개는, 어, 올바른 치료하는, 그 인식 펌프 치료가 올바른 치료인데, 그러면 영양 상태 좋고, 고기 잘 먹고, 어, 영양 상태 좋게 만들면은, 1년 후 되면 막막증 환자는 없어지더라고. 뭐가 몇 개월 만에 없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 이 막막증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있죠. 사실 당뇨병 환자가, 어, 두렵고 무서운 게 자기 눈이 뭘까? 합병증이 되는 거죠. 합병 예방하는 게 가장 큰 관심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는 합병증 오는 치료를 하고 있던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예방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29개 당뇨병센터가 1 4 4 0명한 환자를 대상으로 그 연구한 게 있어요 혈당 조절과 합병증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 기존의 치료했을 적에는 혈당차가 이렇게 200 이상이었죠 그죠? 네. 2 0이었던 것을 인식 린법으 치료 바뀌었더니 150으로 조절됐어요 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일곱 번 이제 저녁 먹고 싶고, 그죠? 그런데, 이, 이, 이 환자의 당하혈색 수치를 보면요 처음에, 이게 이제 혈당치니까, 전에 mph 인신, 그러니까 한번 맞거나 인슐을 한두 번 맞는 치료할 적에는 이렇게 높았어요, 혈당치가. 그래서 그 중에 반수, 720명은 그대로 똑같은 치료를 계속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계속 그 혈당 유지했죠? 그 중에 반수는 이 환자처럼 마음을 바꿔먹고, 나도 좋은 치료해 되겠다. 그래서 이주 펌프를 바꿨어요. 음. 그랬더니 당연히 떨어졌죠. 아. 6개월 만에 떨어져가지고 7%를 계속 유지했어요. 네. 차이가 났죠. 같은 지름데 네. 그리고 처음에 같은 환자였는데 이환자의 1년에 한 번씩 눈에 망막증 오는 유를 봤어요. 네. 그거 어떻게 보습니까 기존에 치료했던 것은 혈당이 높았으니까 계속해서 눈이 많이 망가졌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0명 중에 20명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40%가. 40 그렇죠? 계속 망가졌는데 처음에는 같은 치료 했었는데 이 환자처럼 옛날에 나쁜 치료를 버리고 인식을 인지법을 바꾼 사람은 이쪽이죠. 보니까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약한 이쪽은 한50% 이쪽은 한, 한 10%니까 40%가 없어졌죠. 그래서 눈이 망막증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지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망을 자기 자신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환자 특별히 그걸 잘 막은 것 같아요 아직도 90kg 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가면 꼭그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눈을 생각해서는 여러분이 자기 몸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잘 막아야 돼요 네. 그거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박사님 말씀대로 이 당뇨병의 조기 치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 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범위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에는 직접 몸에다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휴대하기에 좀 불편하진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도 한자 왔는데 자기도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선한 7년 동안 6년 동안 고민하고 안 했대요. 근데 이번에 달고 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데. 아주 편하고, 그, 불편하지도 않고. 왜 내가 그 말을 듣고선 불편을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인슐 펌프는 무게가 50g이거든요. 50g은 달걀 하나의 무게입니다. 달걀 하나의 무게예요. 그리고 아주 얇은 바늘이 피부에 복부 피부에 꽂혀 있거든요. 아무 이물감, 이물질 감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환자가 이렇게 좋은 치료를 왜 내가 6, 7년 동안 방스렸는가 지금 마음이 좋아졌는데. 이익이 훨씬 많고, 이물감 없어요. 3일에 한 번씩도 바꿔주는 거니까. 어, 그, 괜찮죠.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려고 결심한 환자들은 하고 있어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방청객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질문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박사님께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뇨에 걸리게 되면 합병증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건가요? 그렇게 치료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필수적으로 합병증 오게 만드는 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고. 심지어 이런 얘기 나잖아요. 당뇨병은 친구처럼 같이 살다가 같이 죽어야 된다. <laughs> 야, 야 이말 들으면은 어째 화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떻게 환자한테 희망을 다 꺾는 말을 합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이 환자도 그렇잖아요. 기전 치료 하고 그러면서 눈도 다 망가져가지고 이상성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 안 된다. 건 분명히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처음에 그 환자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당뇨병은요. 원래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제가 경험을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오는 병이고 당뇨 병 무슨 아끼는 여러 몸을 떠나지 않고 같이 죽을 겁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환자 보니까 좋아졌죠. 네. 영 다른 얘기죠. 그래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 또 치료 방식에 따라서 환자가 좋아지다고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두 종류 의사가 있어요. 좋아지게 하는 의사가 있고, 나빠지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환자 자신이 자기 뭘 생각한다면, 환자가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환자가 결정해야 돼요. 잘 비교해서 결정해야 돼요. 이런 프로를 보면서. 여기 나온 환자가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들 정신 똑, 똑바로 차려서, 합병증 온 다음에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네. 하셔야 될 겁니다. 합병증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오게 하는 치료도 있고, 완전히 막는 치료도 있어요. 건강한 치료도 있어요. 완치되하는 치료도 있다는 것을 두 종처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방청객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까지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박사님. 다음 주에는 당뇨합병증, 그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당뇨병 환자 중에서, 그, 무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심장은 펌프질 하는 거니까, 혈액,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원동력이죠 그죠? 네. 어, 그 근육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두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합병증은 혈관이 망가지는 게 주거든요. 세포도 줄어들고. 세포 줄어든다는 게, 심근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못만들어니까이 짜는 힘이 저 약하죠. 그러니까 숨도 작을 거고 그뿐만 것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동맥경관증와 가지고 파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도 많이 필요하죠. 산소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가 혈액이 안 통하니까 혈전증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막혀버리면은 일부가 개사되면은 이게 못하니까 혈 혈액 순환이 할 원동력이 없어지니까 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 것도 당뇨병의 중요한 합정, 생명에 대한 문제니까. 그 우리 가만히 저 환자들 보, 많이들 보고 있으면은 옛날 치료 받으면서 계속 눈 망가지면서 계속 망가뜨렸잖아요. 당뇨병은 친구처럼 살다가 같이 뭐 어떻게 이런 거죠. 그러죠 가면, 그렇죠. 심장도 망가지겠죠. 그래서 스탠트 받고 오고 말이죠. 계속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럼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스탠트가 부족해서 심근경설 걸린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올바른 치료에서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강하게 팍팍 뛰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지금 눈도 합병증 예방하고, 신장 도 합병증 예방하는데 다 같은 원리예요. 잘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화돼서 신장 세포가 건강을 유지하고 세포가 에너지가 잘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뭐저뭐협춤증도안 뭐야 뭐야 오고 심장도 나빠지지 않죠. 근데, 옛날 출해가지고 다 망가진 다음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인식펌프는. 음. 그 입에 벌써 많이 망가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식펌프가 초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말기 때 하라는 것도 상당히 나쁜 말이에요. 네. 말기만만어주는 거니까. 초기 때 하면은, 그럴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저,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심장이 망가지니까, 굉장히 그 환자들이 자기 재산 다 털어 산다니까요. 아. 수천만씩 들잖아요. 인식펌프 아니면 싸게, 싸게 들면, 그죠?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일도 잘하고. 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잃기 전에 튼튼히 못박아 놓으면 네. <laughs>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 신, 예, 아주 환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중년 남자들, 여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네, 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자리 함께 했는데요. 네, 함께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혈당 관리라는 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7개월 이상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혈당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치료법을 바꿔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